걸렸습니다. 아, 찬스 볼을 놓치는 베르티니 선수인데요. 지금은 스텝이 라인에 살짝 미끄러지면서 밸런스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랠리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베르티니 선수를 볼 수 있는데요. 바운드가 되고 나서 종속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포핸드가요. 좋습니다. 드롭샷. 권순우 선수의 특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많이 와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권순우. 러브 게임으로 오늘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미스를 만드는 권순우. 서브 포인트 권순우. 네. 베이스 라인 아웃. 백핸드 크로스 멋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베르티니 선수가 역무선에 걸리고 말았었고요. 지금 서브를 넣자마자 굉장히 빠른 준비가 좋았고요. 준비가 상당히 좋았던 권순우 선수였는데요. 베이스라인을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해야 되겠죠? 베이스 라인 아웃. 서브 에이스까지 터졌습니다. 권순우.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4-3. 드롭샷. 짧게 떨어뜨리는 베르티니. 서브가 너무 좋았고 베르티니 선수의 드롭샷이 거의 지금 베이스 라인과 서비스 라인 사이에서 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순우 선수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예. 지금 굉장히 각도 큰 서브가 나왔습니다. 서브에서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 베르티니 선수가 다시 서브 에이스를 추가합니다. 강력한 서브를 자랑하고 있는 베르티니 또 하나의 서브 에이스. 리턴 야심차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벗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지금 테이크백도 굉장히 짧게 뺐고 간결히 리턴을 하면서 좋은 타이밍에 쳤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나도 이렇게 세컨 서브 리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샷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일종의 좀 상대를 압박하는 좀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와이드 쪽에 또다시 서브 에이스. 베르티니도 서브 게임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게임 스코어 5-5입니다. 좋아요. 예, 3구 공격 권순우 통했습니다. 지금 이런 샷이 권순우 선수가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 다르게 이런 포핸드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권순우 서브 포인트 뒤집습니다. 아주 잘 또 극복을 해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1세트 세 번째 게임과 지금까지는 똑같은 양상입니다. 러프40까지 몰렸다가 지금 듀스를 만들었어요. 벗어났어요? 예. 어드밴티지 권순우.
4차 티시 위에 발리 권순우 다시 투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영리한 플레이가 나온 권순우 선수. 지금 상대가 백인드 테이크백 슬라이스 테이크백을 하자마자 네트 대시를 지금 선택을 하면서 드롭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운 더 라인 성공시켰습니다. 권순우 어렵게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긴 권순우 선수예요. 예. 트래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몰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듀스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의 듀스 끝에 결국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 T를 지켰거든요. T존을 지켰지만 베르티니 선수는 와이드로 갔어요. 만약에 이 서브가 T로 왔을 경우에 권순우 선수가 메이드를 시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시 서브에 있습니다. 아, 베르티니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벌써 9개가 기록이 됐고요. 1세트부터 굉장히 치열합니다. 6대6입니다. 가볍게 한 포인트 베르티니. 권순우 선수 잘 뛰었고요. 베르티니 선수가 이 하이 발리가 사실 쉬운 발리가 아닙니다. 뭐 상대가 오픈 코트가 나 있지만 지금 보시죠. 굉장히 불안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지금 팔로스로도 굉장히 불안했고 예. 어려운 샷이었는데 잘 마무리했어요. 서브에이스입니다. 벌써 10번째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마테오 베르티니 선수입니다. 차까지 좁혀놓고 있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베르티니 그쪽 공간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영리한 지금 베르티니 선수의 디펜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예. 고핸드 위너 권순우. 차까지 아직 1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겠는데. 서브 포인트입니다. 권순우. 아, 이거를 원점을 만들어내네요. 예. 그만큼 지금 권순우 선수가 상승세인 거예요.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는 권순우. 오, 리턴. 이런 샷이 들어가네요. 와. 네트를 맞고 사이드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미스가 나와주면 고맙죠. 드롭샷 성공시키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높은 코트 쪽에 정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서브가 각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권순우 선수가 지금 리턴을 아주 정확히 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복싱 라인 바깥쪽까지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플레이스먼트가 아주 좋습니다.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러브 게임을 만들고 있는 베레티니. 게임 스코어 4대 3입니다. 드롭샷 넘기지 못했습니다. 걸렸습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권순우. 권순우 선수도 좀 이런 실수들을 좀 줄여야 할 텐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드롭샷. 다운더 라인. 베레티니. 이 베레티니 선수와 권순우 선수의 서브의 차이점은 뭐 키에서 나오는 그런 테크닉도 분명히 있겠지만 권순우 선수의 서브는 지금 많이 예전보다 더 지금 푸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손목을 지금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쪽 앵글을 바라봤는데 넘기지 못했습니다. 멀리 벗어났습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오늘 위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서브에이스인데요. 벌써 19번째 서브에이스가 됐습니다. 가볍게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 강타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냥 편안하게 너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선수가 뭐 두 번의 ATP 타이틀이 있지만 US 오픈에서 4강까지 올라간 게 굉장히 컸고 그렇죠. 점수를 많이 따면서 런던 파이널에 출전했습니다. 예. 그해 이제 라파엘 나달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결승 진출은 좌절이 됐었던 2019년 US 오픈이었고요. 벗어났습니다. 조금 벗어났죠? 예. 아, 리턴 좋았습니다. 베르티니가 지금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먼저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베르티니 선수거든요. 예. 이제는 뭐 그런 1세트에 나왔던 그런 언포스 에러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다운 더 라인 성공시켰습니다. 예. 걸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권순우 선수가 이렇게 3라운드까지 그랜드슬램에서 올라온 게 본인의 그랜드슬램 또 최고 성적이기도 하니까 처음이죠. 예. 뭐 US 오픈에서 2회전을 간 게 어쨌든 전부였고 예. 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는 생각으로 또 경기에 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게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 US 오픈 16강을 우리 선수가 올라갔다고 이런 정말 놀라운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요. 그 예. 이영택 선수가 이제 우리 해설위원이죠. 예. 이영택 해설위원께서 어쨌든 그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또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이영택 해설위원 이전에는 그 70년대 후반에 그 이덕희 선수 여자 네, 아, 이덕희 그렇죠. 선수가 아, US 오픈에 16강에 올랐었는데 그게 1981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넷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서브 게임을 잘 차분히 잘 따낸 권순우 선수예요. 예. 서브 에이스. 오늘 확실히 이 디스코트에서 베레티니 선수의 와이드 쪽의 서브 에이스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순우 선수가 이런 에이스가 나올 때 따라가면서 갖다 대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다음에 또 베레티니 선수가 더 사이드를 보거든요. 예. 빨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베레티니. 또다시 서브 에이스. 좋습니다. 브랜드 어크로스. 권순우 선수입니다. 이런 샷이 권순우 선수의 최고의 장기인 거죠. 드롭샷 던지지 못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고핸드 위너가 이번 게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샷을 칠 줄 아는 선수거든요. 3세트 아홉 번째 게임 이어집니다. 권순우 선수의 서브 게임. 포핸드 들어왔습니다. 권순우. 아, 아주 좋은 포핸드 크로스 코트가 나왔습니다. 예. 아, 라인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정말 멋진 샷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레티니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서브 포인트. 한 포인트면 러브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러브 게임을 만드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백핸드 발리 포인트를 가져가는 쪽은 베레티니입니다. 매치 포인트. 권순우 선수의 스매싱이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베레티니 선수가 반격에 성공했죠. 코퍼와 이제 페더러의 이제 승자를 지금 베레티니와 이제 권순우 선수 경기에 이제 승자가 16강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페더러 선수의 경기도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4대 4의 동점이죠. 예. 오늘 경기 끝마쳤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마테오 베레티니. 권순우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베레티니가 16강에 진출합니다.